어깨가 뻣뻣하게 굳고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요. 오십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처럼 노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젊은 환자가 늘면서 40견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유착성 관절낙염은 어깨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관절낙의 변형으로 어깨 운동에 제한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깨에 염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으며 회전근개 손상이나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50견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최근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성인병 발생의 증가와 함께 장기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칭 또는 운동 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견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생기면 일반적인 50견 환자보다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50견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단계인 통증기는 발병해서 3에서 6개월까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는 시기이고 어깨 관절이 서서히 굳기 시작합니다. 2단계인 동결기는 6에서 12개월 사이로 이미 어깨가 동결이 오게 되고 특히 팔을 뒤로 들어 올리거나 팔을 올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년 이상 소요되는 해동기로 통증은 점점 감소되지만 어깨 경직이 남게 되고 어깨 운동 범위를 늘리면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방치하면 통증은 사라지더라도 어깨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50견은 참고 견디면 저절로 낫는다고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50견 초기에 오시면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치료와 체외충격파, 운동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착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굳은 관절막을 절개해주는 수술적 치료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 부족도 50견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할 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단계에 맞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